네, 쓸쓸쓸한 팀이고요. 불가마 사운드라는 레이블에서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모여버린 팀이고요. 멤버를 잠깐 후딱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작곡하고 메인보컬하고 있는 김영일이라고도 하고요. 세관에는 인디킹이라고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리드기타 십동맨입니다. 오타쿠예요. 그리고 저 외국인 한 분은 외국에서 노동하러 오신 분이고 핫산입니다. 이쪽은 비주얼이 좀 악보인데 조춘이라는 코러스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 중 사시다가 최근 야타그룹 이사 가신 우자일규 씨입니다. 오늘 제가 코디를 좀 힘줘서 했어요. 장구경 느낌으로 했는데 너무 만족합니다. 솔직히 공연은 끝났어요. 네. 옆에는 방금 전에 여러분이 어떤 팀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방배동사 하시는 조신호 씨입니다. 그리고 선장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해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목이 많이 타네요. 물 좀 마실게요. 네, 다음 곡은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성분들께서 많은 남성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 하셨을 겁니다. 너는 사람은 좋은데 남자로 안 느껴져. 그러면서 남자를 많이 차셨을 거예요. 사람 좋은데 남자로 안 느껴지냐 들으시겠어요.
남자로 안 느껴지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안 사귀셨습니까? 왜 안 사귀었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 이상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은 좀 죄책감을 좀 느껴도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요. 힘내자 우리는. 왜 날 보면서 아까 멘트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당산역에 사시다가 최근에 이사, 최근은 아니고 작년 언젠가쯤에 이사 갔어요. 당산역. 맞습니다. 오랜만에 공연하니까 제가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까먹었다. 아무튼 다음 곡 그냥 넘어갈게요. 멘트 할 말 없으니까. 이게 멘트가 쉽지가 않나요, 생각보다? 곡 사이에 틈은 계속 비는데 새로운 주제를 꺼내야 돼요. 안 그럼 재미없대. 멘트 재미없대. 멘트 쉽지가 않아. 합주도 힘든데. 멘트 준비 안 해왔으니까 속죄하세요. 속죄? 속죄? 예스! 속죄의 원하우선! 이제
아 미치겠네. 아 현타 왔어. 제가 좀 전에 우절규 씨랑 기타 맞추면서 눈을 마주치는 그런 걸 했는데 우절규 씨 선글라스에 비친 제 모습을 봐버렸어요. 와 현자태는 크게 온다. 제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많이 힘든데 아무튼 뭔가 고향에 사랑하던 여인을 두고 오고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되고 참치를 잡으러 배를 탄 그런 사연에 대한 곡이었습니다. 아 그런 곡이고요. 다들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배 안 타보신 분, 참치 안 잡아보신 분, 먹을 줄만 알지 잡을 줄은 모르는구나. 냉동만 먹을 줄 알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 그 뮤직비디오 그만 봐. 당했어요. 100만원 주고 만들었고요. 많이 당했어요. 10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드론도 뮤직비디오에서 준비해와서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 당했습니다. 두 번. 레이블에 당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업체에 당하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메인 작곡을 쭉 맡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래봬도 작곡가가 팀에 무려 4명이에요. 놀라운 팀입니다. 이런 팀이었어요. 곡을 자꾸 쓰고 있는데 나중에서 이제 절규씨가 작곡한 곡이 굉장히 쓸쓸하고 좋아요. 발라드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외면이지 다음 곡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허술하게 준비를 해서요. 네, 외면이라는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외면이라는 곡이었고요. 가사 너무 좋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 혼자 있는 너를 보면 알 수 없는 죄책감이래.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죄송하고 속죄하고 그러는지. 예, 네. 그렇습니다. 멘트 한번 하시죠, 절규 씨. 예, 장국영 닮은 우절규 씨. 안녕. 다음 노래는 나 혼자 부를 거야. 다음 아니야. 어? 아 그거야? 미안해요. 어, 나 너무 스윗한 것 같아. 와, 이빨 썩겠다. 씨. 어디 불량식품이 달아도 불량식품처럼 달아가지고. 왜? 다음 곡은요. 몇 번 공연도 했는데 반응이 좀 제각각이에요. 일단 멤버들은 되게 싫어하고요. 제가 쓴 곡인데요. 합주 때 이거 할 때마다 개똥곡 쿠소곡이라고. 쿠소 밴드의 쿠소곡이라고. 쿠소라 그러면 일본에서 똥을 의미하거든요. 똥음악이라고 욕하는데. 옛날에 싸이월드 세대가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요. 나 때는요. 싸이월드에 그런 거 많이 돌았어요. 말보로의 전설이 있다고. Me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로맨스 오버. 무슨 뭐 신호 아니야? 누가 뭐 여자랑 헤어졌는데 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무슨 말보로랑 담배 만들었다는 뭐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짤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만든 말보로라는 곡 들으시겠습니다.
아 좋다. 난 이거 좋아.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두서 없이 다 때려박았거든요. 아 속이 다 시원해. 네 감사합니다. 말보로 Man Always Remember Love, Big Girls of Romance Over 들으셨고요. 다음 곡은요 우철규 씨가 또 하나 작곡한 곡이고요. 제가 노래 안 할 거고요. 그거 나중에 할게요. 우철규 씨가 되게 감성이 짙어요. 깊고 짙고 어둡고 그래요. 혼자 노래하면은 가끔 이 친구 혼자 통기타 들고 막 주저리주저리 혼자 노래할 때 보면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감성에 있어서는 최백호 선생님을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철규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밝게 안녕 이러지만 노래할 때 보면 귀신씨인 것 같고 되게 놀라워요. 이 친구가 장비를 좀 교체할 동안 제가 좀 주저리주저리 떠들겠습니다. 다 내려가고 이 친구 혼자 할 거예요. 원래는 이거 노래를 코러스를 맡은 조춘 씨가 같이 하곤 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코로나로 COVID-19을 그러면서 합주도 많이 못했거든요. 여러분이 이해를 주셔야 돼요. 저희가 좀 틀려도 합주조차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제안을 했어요. 합주를. 그래서 못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무대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아가지고 시시한 싸움은 보여주지 마라. 마이크 주면 되지? 너무 떨리네요. 목소리는 성시경이야.
방금. 이 곡을 원래 우리 우종규의 어떤 음악적인 작곡가로서의 이상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곡을 주고 싶다. 이 곡이 원래 아이유한테 주려고 했던가? 아이유 아니야? 헤이즈 아니야? 헤이즈 아니야. 이거 최백호 선생님이고 네. 요 앞전에 들은 외면이란 곡이 헤이즈 주려고 네. 막 만들었대고. 근데 모든 곡이 다 쟤한테 근데 나한테 왔어. 네. 아무튼 이 곡은 회상이란 제목의 곡이고요. 와 개쩐다. 가슴 개웅장하다. 네, 저희 종규 씨가 이런 사람입니다. 개 멋있어. 잘생겼다고 많이 해주세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와, 몇 번째야. 평생 받을 거는 다 들었네. 오늘 좀 멋있어. 너 내가 인정해. 자, 다음 곡은 신곡이죠. 이쪽에 우리 식동맨 씨도 작곡을 하세요. 집에서 덕후처럼 틀어박혀가지고 저것만 하고 막 이러면 이 친구가 저의 사전 동의 없이 제 얘기로 곡을 썼는데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사실과 전혀 무관하고 많이 날조되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곡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모아놨어.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가사도 얘가 쓰다 말고 줘가지고 가사 한 번만 보고 할게요. 오케이. 나 이거 진짜 창피해가지고. 제목 설명. 밥은 네가 사는 거지. 가사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를 처음 본 순간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이 집 호스트를 사고 말았네. 통장 잡고 45,000원 이 돈으로 담배 사야 해. 10분 후엔 널 만나러 가. 주머니 속에 300원 가지고 나왔네. 지갑을 빨리 숨기고 가본 척 깜빡하고 안 챙겨줘. 너에게 하는 말 밥이다 사는 거지. 커피도 사는 거지. 밥이다 사는 거지. 커피도 사는 거지. 가 나 먹어버려.
아니고요. 저 이런 저 어떤 미친놈이 결혼까지 생각해 이 집부스를 사. 그거 내 월급 모아서 산 거야. 산 건 맞잖아. 어, 내 월급 모아서. 중간에 가사를 좀 절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신곡이 나올 때마다 매번 있는 행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쟤네 저런 애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슬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데가 아니라 마지막 곡이구나.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작년에 원래 저희가 공연이 있었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네스나다에서 연말에 애장품 경매랍니다. 그 애장품 경매를 밀려서 지금 하겠습니다.